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청풍소장입니다. 사람들은 다 잠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왜 중요한데? 라고 하면은, 잠이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고, 얼마나 잘 자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수면은 뇌파를 분석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수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밝혀졌다는 거죠. 뇌파를 분석해 보니까 수면에 단계가 있더라. 처음에 깊은 수면으로 쭉 들어가다가 이제 냄수면 싹 갔다가 다시 깊은 수면 쭉 갔다가 냄수면 갔다가 이 네 번의 사이클을 돌고 나왔을 때 정말 아, 잘 잤다, 개운하다, 행복하다 하는 정말 수면을 제대로 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자, 깊은 수면에서 하는 일, 숙면이죠. 깊은 수면에서 무엇을 하느냐?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장 호르몬.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키가 안 크고. 그런데 어린아이뿐만이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재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손상이 됩니까? 그 세포들을 다시 재생해주는 역할을 이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재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 호르몬이 점점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코골이나 무호흡 같은 문제가 있어서 숙면을 못하는, 깊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똑같이 40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60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30처럼 보이고 이 차이가 그만큼 타고난 동안도 있지만 잠을 얼마나 잘 잤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게 탈모. 아까 성장 호르몬이 이 탈모하고도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탈모가 많다. 그게 결국 악순환에 악순환을 해서 머리까지도 뺀다. 라는 겁니다. 이 호르몬 문제뿐만이 아니고 뇌를 청소해주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숙면을 한다는 것, 최소한 20%에서 25% 정도의 숙면을 해줘야만이 내가 제대로 된 잠을 잤다. 그리고 나머지 20에서 25%는 렘수면, 뇌를 위한 수면. 그거를 제대로 깊은 수면과 렘수면을 해줘야만이 제대로 된 숙면을 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침에 개운하게,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숙면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